아 무서워. 뭐 귀신청 놀이 하자. 엄마. 그래? 내가 엄마 내가 나한테 해리라고 하면 내가 갑자기 그럴 거야? 아니 마이크 이렇게 할 거야? 어? 해리야 그거를 보고 어떤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 응? 어. 와! 신난다! 너무 신기하지? 엄마 읽어줄게. 잠깐만. 어디 있지? 봐봐.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드렸어, 내가. 맞아. 구독 벌써 했어요. 써져 있어. 그래? 구독했어? 어. 나 텔레비전 안 나오는데? 유튜브에 엄마가 찍어서 올렸거든. 그랬더니 구독을 했대. 구독하고 좋아요 꽝꽝 했대. 우리 애기들 너무 귀여워. 삼촌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네. 여자분이야? 삼촌이니까 남자분 같은데? 이름이 치킨 파파래. 치킨 많이 먹어서 치킨 파파? 어, 치킨 파파가 뭐야? 파파. 파파? 어. 파파. 영어국이야? 어. 영어국이야? 어, 영어국 사람이 한국말을 썼나봐. 치킨 파파. 치킨 아빠란 소리 있나봐. 그치? 어, 치킨 아빠? 그럼 치킨 모양이 아빠겠네? 오! 치킨이 댓글 남긴 거 아니야? 치킨이 어떻게 댓글. 나 마마랑 한국 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 예. 어. 궁금해요. 해리 코문주라는 분이 해리 언니 너무 귀여워요. 그러네. 언니라고 부른 거 보니까 다섯 살이나 네 살인가 봐. 해리 언니 너무 귀여워요. 그러는데? 근데 다섯 살 안 돼. 네 살. 어, 그런가 봐. 4살 말고 나 6살인데? 아니, 그니까 언니라고 한거 보니까 더 어린 친구가 남겼나 봐. 해리. 내 먹이면 돼. 어, 먹이면... 해리 언니라고 했어. 해리 언니? 어, 그니까 동생인가 봐. 해리 언니 너무 귀여워요. 문주 동생한테 한마디 해볼까? 문주야? 이러면서. 문주야, 고마워. 언니라고 해줘서. 문주야. 댓글 남겨줘서 정말 고마워. 혜리님, 저는 32살인데도 혜리님이라고 했지 왜? 그러게. 혜리님, 저는 32살인데도 핫도그 먹을 때 더럽게 먹어요. 어떻게 하면 혜리님처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나처럼 예뻐지면 돼. 당근 먹고 채소는 먹고 그러면 돼. 알겠지? 서유미 동생이 사랑해요 해리 언니야 이렇게 남겼네. 나도 그럼 나한테 나도 말해야 되겠다. 어, 어. 사랑해. 유미 동생이래. 서유미. 서유미야 사랑해 나도. 또 동생이 또 카우보이라는 동생이. 카우보이? 이름 뭘까? 카우보이? 어 이름이 카우보이인가봐. 카우보이. 아. 커서 카우보이가 되고 싶어서. 아 그런가 봐. 카우보이 동생이 해리 언니 먹방 여신이에요. 그러네. 여신이 뭐야? 여신? 별의 여신처럼 맞다. 슈퍼히어로. 어 슈퍼히어로야? 슈퍼히어로 맞잖아 엄마. 맞아. 카오야, 그런데 먹방 여신하고 그런 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유미 동생이 멋있어요 테리 언니 그랬네. 테리보다 어린 거 보니까 3살인가 봐. 아 똑같은 친구구나. 응, 테리는 4살이니까 언니라고 한거 보니까
3살 동생이 남겼어. 네, 그 4살이야. 4살. 응. 테리 언니 멋있어요 그랬는데. 언니 4살. 어, 언니 4살이야. 4살 아니야. 테리 4살이야. 엄마는 다 테리 아니 언니라고 붙였어. 그러니까 테리 부가 언니라고 한 거 보니까 3살 동생인가 봐. 유미한테 한 마디 해 줘. 유미야 그러면서. 유미야. 응. 나한테 다야나.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너 주머니. 아이고 귀여워라 강아지들 그랬어. 나한테? 어. 아 귀여워라 강아지들 그랬는데? 내가 강아지. 강아지로 보였나봐. 강아지? 어. 아 귀여워서 강아지라고 한 거 아닐까? 그래? 그런 거야? 귀여우면 강아지라고 하는 거? 아, 또 나도 원래 사람 나 탈라베에서 봤더니 원래 사람들 그렇게 했더라? 어 귀여우면 아이고 강아지 때 그런구나? 어. 아 그런 거구나. 귀여워서 똥내 강아지라고 그랬을 때 있다. 아 똥내 강아지 아니야 똥강아지. 똥내 강아지가 아니라 똥강아지. 똥강아지라고 그랬을 때도 있어 엄마 귀엽대. 아 그래? 그렇구나. 등산은 왜 할까라는 분이 해리TV 너무 재밌어요 그러네. 텔레비 있어? 이거 봤나봐. 해리TV 너무 재밌어요 그러셨어. 어떻게 내가 텔레비에 넣어? 어. 유튜브에서 본거지 나온거지. 나 너무 궁금해. 나도 보고 싶다. 그래? 볼까? 이따 보자. 응? 장애기 나와? 응. 우리 집에 나와? 오! 신기하다! 어, 일단 검색해서 보자. 다 나와? 응. 근데 숫자를 몇 숫자를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 우리가. 숫자? 응. 아, 몇 번인지? 아니, 어. 채널 검색하면 돼. 아, 902. 어, 맞아, 유튜브 채널. 어떤 분께서, 심블리. 심블리라는 동생이, 해리 언니, 핫도그 먹다 묻은 케찹을 옷으로 쓱 닦아도 여전히 예뻐요. 뭘 해도 예뻐요. 사랑해요. 먹었어. 어 사랑해요 해리 언니 그러네. 엄마처럼 그렇게 말하네. 오. 신기하다. 핫도그 먹다가 묻은 케찹을 옷으로 쓱 닦는 걸 봤나 봐. 엄마 잘랐어야지 이거. 엄마 실수했어. 근데 그래도 예쁘대. 뭐 해도 다 예쁘대. 그래? 응. 착한 아이다 정말 그치? 어 너무 고맙다. 우리 먹방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줬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맞아. 아이 맨날 중요하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잘 봐줘서. 그리고 해리TV 영상 채널을 빨리 검색하면 해리TV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더 맨날 꾹꾹 눌러주면 제가 채널로 선물해 드립니다. 아, 무슨 선물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해리TV라고 붙여서 해리 이름 안 알아봐. 맞아. 해리 맞아. 해리TV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이름 붙이면 얼마나 좋은데. 네? 엄마 내가 해리TV에 먹은 것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한 거 엄마한테 말한 거 딸리라고 그랬는데 늦어서 입 못 해버렸는데 찌지지 엄마 그거 잘랐어야지. 무서운 거 친구에 물 거 아니야 무섭다고. 뭐 실수로. 찌질하고 그래. 찌질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찌졌어? 진짜 안 찌졌고? 아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한마디 하세요. 테리 언니도. 한마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구와요. 아기 TV 당 때려봐요.
안녕.